머리는 있는데 영혼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 중생인 거야. 모두 윤회하는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들이지. 부처님 말씀이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겠냐? 기어이 복수를 해야겠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양부모님까지 죽인 놈들이에요. 이제 제 차례잖아요. 죽음이 두렵니? 사는 것도 두려워요.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니 살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데. 종교를 하나 가져보는 건 어때? 신앙 뒤에 숨고 싶지는 않아요. 일어날게요, 스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아빠. 부모님까지 모두 죽인 놈들이에요. 이제 제 차례잖아요. 오늘 새로운 팀장님 오시니까 브리핑 준비해. 에이, 왜 이러세요? 왜 이래, 싱그럽게? 새로오긴 누가 새로워요? 반장님이 승진하는 거 다 아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직 결정된 거 없으니까. 자. 형님 말고 승진할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부서 최고인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최고지. 아이나 이 자식은 비율을 여기 스케일이자고. 김영사. 예. 태국 탱화 절도 사건 용의자 리스트 작성했어? 죄송합니다. 이 형사. 예. 정보과에 통신 열람 요청했어? 죄송합니다. 박 형사. 해야죠. 아, 브리핑 준비하겠습니다. 윤 형사는? 소매치기야! 소매치기야!
진급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는요, 진작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게 되네? 어? 아, 너 빨리 와. 승진했잖아, 승진. 승진 축하드려요. 형님 축하한다. 아버지가 뒤에서 힘 좀 쓰셨나 본데요.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참 말 안 들으셔. 그런 게 어딨냐. 난 이 실력으로 된 거지. 하긴 백도 실력이긴 해. 그죠, 형님? 야, 오늘부터 네가 팀장인데 호칭이 그게 뭐냐? 말 편하게 해. 그럴까요? 그러지 뭐. 이게 뭐예요? 오빠 탈락했어요? 선배, 진짜 백 썼어요? 아버지 전화번호 뭐예요? 시끄러! 넌 한 번만 더 지각하면 확 그냥! 뭐해? 브리핑 준비하라고. 왜? 말 편하게 하라며. 이름, 지우. 1년 3개월 전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일어난 동양인 부부 변사 사건을 해결한 미국의 사립탐정으로 유명. 당시에 받은 의뢰비는 30만 달러, 함께 일하는 동료 케빈과 몫을 나누기로 했음. 하지만 케빈은 며칠 후 한국 호프집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사망. 지우가 혼자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방화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 부인하던 중. 도망갔잖아. 그래서 필리핀으로 쫓아가 연행하던 중. 총 맞았잖아, 너. 수갑찬 놈한테 총을 왜 뺏기나 몰라. 계속해. 통화 패턴을 조사하던 중 중국에 있는 조직원을 확인함. 누구야? 장사부라 불리는 인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우의 정보원으로 알려짐. 현재 장사부의 전화를 감청 중이며 지우와 통화하는 즉시 지우의 소재 파악이 가능함. 가능함? 그게 끝이야? 가능합니다. 정보가량은 조율했어? 네. 내가 모르는 사실이 많네. 그때는 네가 내 후배셨잖아요. 에? 좋아. 이 사건은 우리 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알지? 다들 알아서들 그렇게 하는 거. 응? 네. 네.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성과주의로 가란 말이야. 성과주의. 양복의 운동화 뭐냐? 양아치도 아니고.
2번째! 발랐어요? 얼굴 다 탈 텐데. 커피냐? 마시고 열 좀 식히세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덥다.